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연명의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일요일 2시 3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 도연명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백과사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두 번째 백과사전을 리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도연명 세 번째는 이제 그 도연명의 시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가서는 이제 그 도연명의 문학과 사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녹화를 끝으로 오늘은 더 녹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집안에 뭐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집안에 뭐 여러 가지 그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녹화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도연명 3, 4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도연명이가 이름은 도연명, 본명은 도잠, 출생은 365년에 출생해가지고 이건 석입니다. 석이 365년에 출생해가지고 사망은 427년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동진 송대의 시인이고 주장 출신이다. 지금은 이 주장이라는 곳이 장시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녹화를 보고 뭐 언제라도 시간 있으면 지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지도를. 중국 지도에서 장시성이라는 곳이 어느 곳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명은 잠이고 연명은 자이며 원량이라는 또 다른 자가 있는데 현재는 거의 도연명으로 칭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름도 여러 개고 또 거기다가 호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이름이나 이런 뭐 그 호보다는 요즘에는 그 도연명으로 칭한다 이런 얘기죠. 정치적 혼란기였던 육조시대의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그의 작품으로 사헌시 구수와 오헌시 120수가 전한다. 오헌시 120수니까 상당히 그 시를 많이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헌시 구수와 오헌시 120수니까 총 129의 시를 썼다. 이런 얘기죠. 그의 증조부인 도가는 동진의 명장으로 도연명 또한 증조부를 본받아 높은 이상으로 세상을 구하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학업에 매진하여 20세가 되던 해에 벼슬을 얻고자 고위 관리들에게 시를 지어 바치기 시작했고 29세에 드디어 어느 고리의 관직을 얻었다. 하지만 그가 관직에 진출했던 시기는 혼란기 중의 혼란기였던 동진 말기로 왕족 출신 권신과 간신배가 들끓고 하층민들이 반란을 일삼으며 조정의 정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그 증조부로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증조부로 할아버지가 이제 벼슬을 했었는데 그 증조부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도연명이도 이제 장차 벼슬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업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도연명이가 29살 되던 해에 어느 고래 이제 관직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연명이가 관직을 얻었을 때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이런 얘기죠. 그 뭐 왕족 출신 간신배가 들끓고 하층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조정은 뭐 정치에는 안중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도연명이 이제 어느 고을에 관직을 맡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래도 도연명은 나름 청운의 뜻을 품고 13년 동안 관직에서 생활했지만 남에게 굽히거나 아첨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관직 생활 내내 한직을 전전하던 그는 41세 때 마지막으로 얻은 팽택 현령의 자리에서 80일을 근무하다가 결국 출세를 포기하고 낙향을 결심한다. 이 시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쓴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귀거래사다.
고향으로 돌아간 도현명은 속세와 인연을 끊고 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자연 속의 이상인 무릉도원을 추구하면서 평온하게 살다가 427년에 사망했다. 그래서 이제 도현명이가 결국 그 관직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도현명이 그 관직 생활 내내 도현명이가 이제 13년 동안 관직 생활을 했다래요. 13년 동안 관직 생활을 했는데 도현명이가 그 13년 동안 관직 생활을 한 것은 한직으로만 전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 직책만 이제 맡아 별 볼 일 없는 직책만 맡았다고 하죠. 아무런 그 공직으로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그 별 볼 일 없는 직책만 맡아서 전전하고 또 이 도현명 성격이 남에게 이 굽히거나 아첨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13년의 관직 생활에 공직 생활을 했지만은 그런 뭐 큰 두각은 나타내지 못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죠.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고 아첨하기 싫어하고 그런데다가 또 그 그래서 하여튼 그런 원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그 공직 생활을 포기하고 낙향하기 이르렀다 겁니다. 도현명은 흔히 전원시 개조로 불린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자연을 찬양하거나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작품이 있었으나 전원이 명확하게 하나의 시적 주제가 된 것은 도현명의 역량이 컸다. 도현명 전에도 뭐 이 전원을 아름다운 전원을 칭송하고 이랬던 시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현명이 이 전원 시인으로서 확고한 그 역사적으로도 이제 자리매김했다 이런 얘기죠. 그 도현명 전에도 자연을 노래한 시인이 있었지만은 그런 시인들은 뭐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이 도현명이가 그렇게 자연을 읊은 시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시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현명이 살았던 육조 시대에는 후한 때부터 크게 유행했던 별려문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별려문은 형식이 복잡한 대신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육조시대의 문인들은 시뿐만 아니라 산문에도 이 별려문 형식을 적용했는데 글의 내용과 깊이에 신경 쓰는 대신 문장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드는 데만 집착한 나머지 형식에 치우치고 장식적인 표현들이 과도하게 남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도현명이 이제 시인으로서 그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어떤 시인들이 주로 있었냐면은 이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한 문장을 내세우고 실질적인 글씨가 글씨에 포함된 이 사상은 별로 중요시 여기질 않고 그러니까 그 시 한 편에 수록된 뭐 사상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문장을 화려하게만 치장하는 그런 쪽에 심려를 기울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 도현명이는 그렇게 문장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이런 데 그 노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쓰면서 시 한 편에 메시지라든가 이렇게 그 사상이 남기게 하는 그런 거를 도현명은 썼다 겁니다. 하지만 도현명의 문체는 당대의 유행과 완전히 달랐는데 그는 별려문의 형식 미와 화려한 수사법에 집착하지 않고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인 표현법을 구사하였고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익숙한 문체를 사용했으며 개인의 서정을 매우 진솔하게 표현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그의 시는 한동안 수준이 낮은 작품으로 취급받고 잊혀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도현명의 시는 그렇게 문장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일반 사회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런 용어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흔히 쓰는 그런 용어로 담담하게 써나갔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그 도현명의 시가
수준 높은 자, 수준이 아주 낮다. 수준이 낮은 시다. 이렇게 그 혹평을 받았었다 그래요. 근데 그 후대의 재평가를 받으면서 비로소 진가를 인정받았다. 특히 9세기 당나라 시절에 고문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한유 등이 그 작품을 매우 높게 평가했으며 현재는 육조시대 최고의 신으로 인정받고 있다. 예. 그래서 그 후배인 특히 9세기 당나라 시절에 고문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한유, 이 한유라는 시인이, 한유라는 후배 시인이 이 도현명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한유. 네, 이게 한유입니다. 한유. 이 사람이 이제 그 후대의 이 도현명보다 한참 후대 사람인데, 이 그 한유란 사람이 도현명의 시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 한유에 대해서도 언젠가 내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도현명에 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죠. 도현명의 대표작으로 귀거래사가 있고 도현명의 시들을 책으로 엮은 도현명집이 있다. 귀거래사? 아, 귀거래사를 봅시다. 이게 이제 도현명이가 쓴 귀거래사라는 그 시입니다. 자, 돌아가자. 고향 전원이 황폐해지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고귀한 정신을 육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어찌 슬퍼하여 서러워만 할 것인가? 이미 지난 일은 탓해야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앞으로 바른 길을 쫓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인생길을 잘못으로 헤맨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이제는 깨달아 바른 길을 찾았고 지난날의 벼슬사리가 그릇된 것이었음을 알았다. 배는 흔들흔들 가볍게 흔들고 바람은 한들한들 옷깃을 스쳐가네. 길손에서 고향이 예서 얼마나 뭐냐 물어보며 새벽빛이 희미한 것을 한스러워한다. 마침내 저 멀리 우리 집 대문과 처마가 보이자 기쁜 마음에 급히 뛰어갔다. 머스마이 길에 나와 나를 반기고 어린 것들이 대문에서 손 흔들어 나를 맞는다. 뜰 안의 세 갈래 작은 길에는 잡초가 무성하지만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꿋꿋하다. 어린 놈 손잡고 방에 들어오니 언제 빚었는지 항아리엔 향기로운 술이 가득 술단지 끌어당겨 나 스스로 잔에 따라 마시며 뜰의 나뭇가지 바라보며 웃음 짓는다. 남쪽 창가에 기대어 마냥 의기양양해 하니 무릎 하나 드릴 만한 작은 집이지만 이 얼마나 편한가. 그래서 이제 술 한 잔을 들어 마시, 술 한 잔을 따라 마시고 뜰의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이제 허허한 웃음을 짓는다고 했죠. 그리고 남쪽 창가에 기대어 마냥 의기양양해 하니 무릎 하나 겨우 무릎 하나 그 드레밀 그 작은 집이지만 이 얼마나 편한가. 날마다 동산을 거닐며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문이야 달아 놓았지만 찾아오는 이 없어 항상 닫혀 있다. 지팡이에 늙은 몸 의지하며 발길 멎는 대로 쉬다가 때때로 머리대로 먼 하늘을 바라본다.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로 돌아나오고 날개에 지친 새들은 등지로 돌아올 줄 안다. 둥지로 돌아올 줄 안다. 저녁빛이 어두워지며 서산에 해가 지려 하는데 나는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이고 있다. 돌아와느라 세상과 사귀지 않고 속세와 단절된 생활을 하겠다. 여기서 이제 도현명의 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은둔 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 속세와 단절된 생활을 하겠다. 세상과 나는 서로 인연을 끊었으니
다시 벼슬길에 올라 무엇을 구할 것이 있겠는가? 친척들과 정담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검은 구를 타고 책을 읽으며 시름을 달래려한다. 농부가 내게 찾아와 봄이 왔다고 일러주니 앞으로는 서쪽 밭에 나가 밭을 갈련다. 혹은 장시간 수레를 부르고 혹은 한 척의 배를 저어 깊은 골짜기 시냇물을 찾아가고 험한 산을 넘어 언덕을 지나가리라. 나무들은 즐거운 듯 생기있게 자라고 샘물은 졸졸 솟아 흐른다. 만물이 때를 얻어 즐거워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나의 생이 머지 않았음을 느낀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으로다. 이 몸이 세상에 남아있는 날이 그 얼마이리. 어찌 마음을 대자연의 섭리에 맡기지 않으며 이제 새삼 초조하고 황망스러운 마음으로 무엇을 욕심낼 것인가. 돈도 지위도 바라지 않고 죽어 신선히 사는 날에 태어날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좋은 때라 생각되면 혼장을 늘고 때로는 지팡이 세워놓고 김을 매기도 한다. 동쪽 언덕에 올라 조용히 울적이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는다. 잠시 조화의 수레를 탔다가 이 생명 다하는 대로 돌아가니 주어진 천명을 즐길 뿐 무엇을 의심하고 망설이랴.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도연명의 생각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죽어서 신선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죽어서 뭐 좋은 곳에 간다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 그냥 이대로 혼자 거닐고, 거닐다가 다리가 아프면 지팡이를 짚기도 하고, 그래서 동쪽 언덕에 올라 조용히 시를 읊조리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지는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홀연히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시를 읽어보면은 그 도연명의 생각이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건데 귀걸에 사라는 그 시에 도연명의 생각이 다 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바라지 않고, 뭐 이 세상에 이름을 내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물과 함께 흘러가는 물을 보고 시를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명이 다하면 소리 없이 사라지리.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욕, 명예욕, 흔히 말하는 이 세속적인 욕망을 다 이렇게 초월한 그런 마음으로 귀걸에사라는 시를 진 겁니다. 여러분 그 읽어보니까 뭐 어려운 얘기 없잖아요. 어렵고 그 아주 그 화려한 문장이 없잖아요. 이게 다 그 평이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렵고 화려한 그런 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연명의 시 타입이라는 것이죠. 도연명의 이렇게 그 아주 쉽고 평이한 문장으로 화려하지 않은 문장으로 시를 썼다 이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귀걸에사라는 시를 이제 그 리딩을 해봤습니다. 여담으로 그가 지은 시들 중 책자라는 시가 있는데 제목 그대로 아들을 야단치는 시다. 특이하게도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스라이 다섯 아들인데 내용인즉 아들들이 말 그대로 공부는 안 하고 딴 곳에만 관심을 두는 까닭에 속이 상해서 결국 음주로 달린다는 내용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게 이제 도연명이가 지은 책자라는 시인데 이 책자라는 시는 뭐냐면 그 도연명이한테는 그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공부를 안 한다 이거야.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곳에만 이 관심을 갖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술을 먹고 이런 글을 썼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흰머리가 양쪽 귀밑머리를 덮고 흰머리가 양쪽 귀밑머리를 덮었다는 건 그러니까 흰머리가 양쪽 귀를 덮었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이 자기가 이렇게 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나 도현명이가 이렇게 늙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살결도 다시는 충실하지 못하도다. 아들이 다섯이나 있으나 모두가 종이와 붓을 싫어한다. 아들이 다섯 명이지만 모두가 이 다섯 명이 모두가 종이와 붓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종이와 붓을 싫어한다는 건 뭡니까? 공부하기를 싫어한다는 이런 얘기죠. 아서는 벌써 16인데 게으르기가 본부터 비길 데 없도다. 아서는 15살이 되는데 그래도 글 공부는 좋아하지 않는구나. 응과다는 나이가 13살이나 되어도 6과 7을 분간하지 못한다. 통일한 녀석은 9살이 되는데 배하고 밥만을 찾아 찾고 있구나. 그러니까 통일한 녀석은 그 9살이 되는 녀석인데 이놈도 역시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먹는 배 있죠. 과일 배. 배하고 먹는 밥만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죠. 천운이 진실로 이와 같다면야 잠시 잔소의 물건을 마셔나 보리라. 성호 이익에는 도현명을 사모하는 친우가 있었는데 그가 경도제를 지어 도잠을 사모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이익이 소문을 지었다. 내가 일찍이 듣건대 한나라 제갈 후가 은갈 때는 무릎을 끌어안고 휘파람을 불고 칠현금을 연주하며 평생을 마칠 것처럼 지내다가 고기가 물을 만나듯 자신을 알아주는 죽음을 만나자 우뚝이 3분 천하하는 공업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공명은 거의 예약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한 말을 옛 일을 평론하는 자들이 지연이라고 여겼다. 저 또한 도현명 또한 제갈량을 사모한 자였기에 깊이 좋아하는 뜻을 자신의 이름에 드러내고서 마침내 무연금을 두고 그의 회포를 붙였으니 아마도 제갈량과 같은 체를 가지고 있었으나 쓰임이 없었던 것이더라. 이제 그대가 도현명을 좋아하는 것이 도현명이 제갈량을 좋아했던 이유이니 이것으로 충분히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벗은 힘쓸지어다. 이런 우리나라에 그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이 실학자인데 그 성호 이익에게는 이제 도현명을 좋아하는 그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그 친구가 경도제를 지어 도잠을 사모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그래서 그 글에 이익이 이런 글을 붙여가지고 이제 답례를 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금 백과사전을 보면은 도현명이는 크게 그 욕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13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었지만은 13년 동안 이 했던 공직이 전부 다 권력이 없는 아무런 권력이 없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직책에만 돌았다. 그리고 이 도현명 성격이 원래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고 아첨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라 그런 그 당시에 그 공직 사회와는 성격이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공직을 하루 아침에 걷어차버리고 이제 시골로 낙향을 해서 이제 귀거래사라는 시도 지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현명의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도현명이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도 백과사전을 낭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첫 번째 리딩을 했던 백과사전과는 다른 백과사전이죠. 그래서 리딩을 했고 다음 주
다음 주 주말에는 이제 그 도연명의 시를 낭독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연명이가 남긴 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하여튼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